어떻게 입고 왔어? 안 추워? 별로 안 춥다는 거잖아. 자, 빨리 가야 돼. 차 세면 안 되는데 세워놨어. 같이 가요, 같이. 하는 거 찍는 다음에 찍었어. 난 못 찍었어. 아 진짜 제대로 하는 게 뭐야. 아, 사람이 너무 많더라. 양옆으로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차마 카메라를 못 꺼내겠더라. 아니야. 어 걱정. 대리야 또 저렇게 큰 거 갖고 왔어. 집에 이거밖에 없다. 미국 가? 아니 오랜만에 해외 나가는 기분 좀 내봤다 야.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우리 가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? 황명산. 봉수대 왜 빼요? 다시 해보세요. 시작. 황명산 봉수대. 네, 황명산 봉수대를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게 승차감이 너무 별론데요? 이게 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. 산 꼭대기까지 전구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. 올라가고 싶어요. 그래서 미쳤다. 야, 이거를 걸어서 올라온 사람이 있냐? 있죠. 산인데요. 좀 부드럽게 몰아주시네. 한번 참을게요. 뭘 참아요. 여기 보세요. 김정구 씨. 저기 멀리 배 있다. 배?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? 배에서. 어디 배가 있어? 불빛 안 보여? 바닷가에. 어 맞다 진짜 보인다.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할까? 치킨 먹고 싶겠지? 좋다. 아 이거는 진짜 카메라로 안 담겨. 직접 와봐야 돼. 그냥 우리나라 같지 않냐? 어떤 게? 우리나라 진짜. 어 맞다 약간 한반도 같아. 이렇게 보면은 그게 딱 안 보이잖아. 윤곽선이 보이는구나. 눈으로 봐. 그다 위에 올라온 더 이뻐. 네가 더 이뻐. 부산 어디서? 가을 여행 부산 어디서? 겨울 아니야 지금? 부산 왔다가 지금 한겨울이야. 너무 추워. 와 나비. 아 너 바비 진짜 이쁘다. 여러분 동구가 핸드폰이 꺼져서 차를 문 열고 있어요. 뭐한 짓이야. 추워. 여기도 광안리에 도착했습니다. 광안리 여기서 우리가 회를 타고 가도록 할게요. 다 내리고 싶다. 호객을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를 잘 봐주세요. 사실 제가 이런 거 잘 못했으면 호객을 당하거든요. 방어? 방어는 조금이 안 되잖아요. 저희 밥을 먹고 와가지고 조금만 필요한데. 조금도 돼. 적어도 돼. 서울 분들은 왜 서울에 안 갔다고 물어봐. 오면 서울 분들은 다 밀치 먹어. 이거 이모가 큰 거 한 마리 줄게. 오. 이거 큰 거 한 마리 줄게. 너 방어 먹을 거야? 방어 말고 방어? 방어로. 내 피부 같아. 맛있게 먹어.
감사합니다. 안전띠는 생명 벨트입니다. 꿈틀 부리는 것 봐. 허블패드입니다. 우와. 아무도 없어. 짜잔. 차를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세상은 좋아졌다. 이렇게 돼. 핸드폰으로 이렇게 어떻게 문을 열고 닫고? 뭐야 이거? 오. 멋있어. 아, 호텔 느낌 너무 좋아. 아, 해외 온 것 같아. 부산이라는 외국. 엘리베이터 짱 빨라. 그래? 어떻게 누르나요? 몇 층이에요? 13층이요. 13. 다른 사람 탈까봐 빨리 다 왔어. 여긴가요? 호텔 느낌 좋다. 들어볼게요. 아, 더 내려야지. 괜찮다, 분위기. 이게 직접 보는 게 더 넓다, 맞지? 사진 찍는 것보다. 바깥에도 이렇게. 뭐 없네. 어, 거기 뭐가 있어? 부엌이라고? 비밀의 방이야? 이게 왜 부엌이야? 막 이렇게 느낌이 나지? 어. 봐봐. 부엌이에요! 우와. 오, 우와. 야, 이거 치사도 할 수 있나 봐. 오! 지렸다. 언제 이렇게 많이 사왔어? 그 마트 갔다 왔다고. 코코팡. 귀엽게 얘 덩그러니 혼자 보여. 코코팡. 그죠? 네. 양말 빵꾸 난 거 봐. 이렇게 이랬어. 뭐라고? 와. 잘 나오니? 응. 아, 내 생일에 이렇게 생일 케이크 받아보는 거 처음이야. 이거 좀 안 예뻐. 괜찮아, 예쁜데? 예쁘잖아. 아, 구멍 별로 티 안 나네. 응. 자, 찍으시고. 손 빌고 해야지. 야, 오브라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. 좋은 집에서, 마당 딸린 정원인 집에서, 2층 집에서 개 다섯 마리 키우면서 아파트가 유튜브 비싸. 유튜브 찍고 살 수 있게 수도권에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. 아멘. 굴지 만능주의. 축하해 형구야. 감사합니다. 너무 행복하다. 너랑 승희랑 함께. 불러도 돼? 불러. 자, 오늘 카메라로 보여주세요. 오늘 생일상을 설명해주세요. 동구가 차려준 제 생일상입니다. 제 생일은 아니고 사장님들이, 각각의 사장님들이 차려주신. 동구가 사줬어요. 어차피 분발 할 거지만. 요거는 뭐냐면은 이게 매운 거예요, 이거? 살짝 매운 거. 매운 곱창이고 요거는 이게 무슨 회죠? 이게 민치. 밀치. 민치. 밀치. 민치 되겠네. 누구야? 밀치. 요거는 뭔가요? 이게 광어. 이거 뼈 아니에요? 이거 위에 있는 거 이런 거. 뼈 아니에요. 오돌오돌 씹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그럼 못 먹어요. 그런 거 아니에요. 네. 그리고 얘는 멍게. 서비스로 주신 멍게. 제가 멍게를 좋아하거든요. 낙지. 산낙지. 먹어볼게요. 먹으면서 이제 편하게 찍을게요. 미치겠다, 그치? 나 진짜 오랜만에 술 먹어. 곱창, 곱창. 나 곱창이 먹어보고 싶었어, 곱창. 그럼 회부터 먹어볼게. 매운 거. 아줌마, 이렇게 너도 회부터 먹어. 그럼 응. 입을 버리지, 이렇게. 아줌마는 이렇게 별로라고 했던 광어. 나 광어 좋아하는데. 맛있구만, 뭐. 비싼 거 별로.
쫀득쫀득하네. 형님 뭐야? 꼬리 꼬리가 허리에 붙었어요. 도구 잘 사줬습니다. 그거 안 해봤어요? 아니요. 아니요. 진짜? 해볼게. 먹으면 된대. 응? 우와. 이러면서 생이 이게 나오는 건가? 근데 이거 구입을 하기 욕도 너무 조금인데. 그냥 해야지. 아, 다음에는 더 넓은, 넓은 욕도 업그레이드 하자. 컴퓨터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. 근데 한 번 잘 안 된다고 분명히 나왔는데 되게 잘 되는데. 진짜 잘 돼. 넣자마자 바로 넣는 거야. 미친 개 뜨거워. 방에서 발을 끌고 있어. 용암 수준이야. 왜 뜨겁게 했어? 야, 그래 너무 뜨거우면 못 들어가. 아, 그 다음에 차가운 물로 식히는 거 일단 뜨거워. 아, 녹여서? 어때요? 향기 어때요? 되게 좋아요. 아, 막 준비하긴 했는데 욕조가 생각보다 조금 더 크고. 욕조가 넓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. 근데 아, 그러면 근데 입욕세를 많이 써야겠다. 그래도 이게 한결 안 될 것 같아. 가려지고 있죠, 지금 중요한 게. 네. 입욕제가 되게 비싸. 나요? 좋아요? 따뜻해요? 좋아요. 나가기 싫어요. 오줌 싸도 돼요, 여기? 안 돼요. 안 돼요? 네. 일어나라고 이제. 어가다 좀. 일어나라고. 죄송. 아아 존나 따가. 아 문질러 빨리. 문질러. 아 따가. 아. 일어나라고.